무슨 말이에요? 나는 엔지니어가 되고 싶고 어카운턴트가 되고 싶은데 도대체 캐셔 경력을 어떻게 내 레즈메에 집어넣어요? 우리 한번 천천히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알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아멜리아입니다. 오늘은 저번 영상에 말씀드렸던 캐나다에서는 파트타임 잡도 경력으로 쳐준다던데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려 보려고 해요. 보통 이제 캐나다에 오래 살았던 분들은 고등학생 때부터 알바 경력이 있으실 거고 또 이민을 갓 오신 분들이라고 해도 캐셔 경력 정도는 쉽게 얻을 수가 있어요. 그쵸? 오늘은 내가 캐셔를 하면서 얻은 많은 경험들과 퀄리피케이션들을 어떻게 내 레저메에 적용할 수 있는지 한번 영어 공부하면서 같이 알아볼게요. 우리 오늘 한번 캐셔를 하는데 필요한 리퀘어먼트 먼저 한번 볼게요. 제가 인터넷에서 한 6가지 찾았는데요. 첫 번째로 Basic Math Skills, 두 번째 Excellent Interpersonal Communication, 세 번째 Ability to effectively manage your time and prioritize tasks. Strong product knowledge and understanding of target customers. Professional telephone etiquette. Ability to resolve customer disputes in a patient manner. 여러분, 혹시 제가 뭐 할지 눈치채셨어요? 이게 보통 이렇게 채용 공고에 올라온 영어 단어들을 보시면, 내가 수학을 엄청 잘한다. 어떻게 영어로 쓰지? 아니면 내가 사람들하고 얘기 소통하는 걸 잘한다. 어떻게 영어로 쓰지? 하는 단어들을 채용 공고에서 찾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단어들을 활용해서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를 알아볼 건데요. 이세 가지 카테고리가 내가 캐셔를 하면서 얻을 수 있었던 경험적인 경력이에요. 첫 번째, Customer Care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보통 내가 엔지니어에 어플라이를 하든, 티칭 잡에 어플라이를 하든, 우리 다 같이 사람들하고 모여가지고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Interpersonal Communication Skill은 어디나 들어가는 내가 중요하게 레즈메에 써야 되는 그런 경력이에요. 그래서 제일 처음으로 아까 보여드렸던 requirement 중에 하나인 바로 카피를 해가지고 떠오시면 되는데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거는 레저메 쓰실 때는 내가 했던 것들을 쓰실 때는 verb, 동사 먼저 쓰셔야 돼요. 그래서 resolved customer disputes in a patient manner. 요렇게 한마디 들어가실 수 있고요. 사람들이 뭐 컴플레인 많이 하고 왕왕 이렇게 좀 소동이 일어나잖아요. 그거를 내가 침착하게 이슈를 솔브할 수 있었다? 이런 말이에요. 두 번째, provided excellent customer service. 보통 영어에 익숙하지 않으실 때 give 많이 쓰시는데 그 단어보다 provide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logistics나 inventory나 뭐 이런 거를 담당해 supply나 이런 걸 담당해야 되는 직업에 apply를 할 때는 provided excellent customer service with strong product knowledge 하면서 이제 내가 프로덕트에 관해서도 잘 알고 있었다 하고 어필을 하면 좋겠죠? 그리고 이제 캐셔직을 하시면서 돈만 주고받고 한게 아니라 내가 진짜로 커스터머 서비스에서 어떤 스트래티지를 발견을 해가지고 세일즈에 도움을 줬다 그러면 그거 적으셔도 되는데요. Implemented new customer strategies successfully 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여기서 implement라는 verb는 내가 어떤 것을 플랜해서 실행까지 옮겼다라는 뜻의 동사예요. 두 번째 카테고리는 이제 캐셔가 돈을 만지는 직업이기 때문에 math skills라든가 calculation skills를 내가 improve했다고 어필을 할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쓸수 있는 문장은 handled daily accounts 하시면 돼요. 내가 항상 데일리로 나가는 어카운트를 관리를 했다. 아니면 포스기 만지는 거를 할수 있다. Operated POS Cash Register. 조금 더 쉬운 말로 내가 캐시 드러에 있는 돈을 카운트하고 그게 다 맞았는지 세봤다. Counted the money in the cash drawer and ensured that the amount is correct.
세 번째 카테고리는 administrative skill인데요. 캐셔를 하시면서 이제 스케줄을 관리를 하셔야 될 때도 있고, 레코드를 하셔야 될 때도 있고 하잖아요. 그 스킬에 대해서 말해보는 거예요. 간단하게 쓸수 있는 말이 expertise in business administration and record keeping. 굉장히 제네럴하게 비즈니스 애드미니스트레이션에 대해서 내가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고, 리코드 키핑 하는 거에 대해서도 똑같이 이제 전문적으로 지식을 갖고 있다, 이런 말이거든요. Managed cash limits and data entry with high level of accuracy. 이제 캐시 리밋하고 그돈 데이터 레코드 하는 거를 내가 했고, 굉장히 높은 정확도를 가지고 했다, 뭐 이런 말이거든요. 이렇게 내가 캐셔라는 엔트리 레벨의 직업에 경력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방금 보신 대로 커스터머 서비스, 인터퍼스널 커뮤니케이션 스킬, 매스 스킬, 그리고 돈이니까 또 돈에 대해서 리스폰서블하다는 그런 느낌의 말도 적을 수 있고요. 세 번째로 이제 비즈니스 애드미니스트레이티브, 그 레코드 키핑 스킬 등등, 굉장히 내가 다른 직업을 얻기 위해서 내세울 수 있는, 어필을 할수 있는 경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내가 캐셔 잡을 했다고 이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 하지 마시고, 레즈메 쓸때 이렇게 활용해 보세요. 그럼 저는 다음에 또 도움되는 정보 가지고 찾아올게요.